약간 청년들이 당에 이렇게 맞서 나가니까 얘네 뭐야? MZ세대는? 진짜 뭔가 핵과도 같은 존재네 라는 생각으로 안녕하세요. 놀쌤 아라입니다. 놀쌤 안녕.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북한의 MZ세대 저와 같은 MZ가 뭐라고 되시겠지? 오! 반대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닌데? 아, 제가 봤을 때 틀렸잖아요. 네, 여튼 이게 Z래요? Z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가시죠. 토요일 같을 때는 수업 끝나고 그때마다 생활 총화라는 걸 해요. 빨간 노트가 있는데 자아 비판 같은 거죠. 저는 이번 주 뭐 어떤 것들을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본인 비판 말고 남이 비판해야 돼. 그래서 보통 이런 비판을 하면 친구 사이가 틀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린 보통 짜고 해요. 야, 내가 너 비판할게. 너 얘 비판해. 막 이렇게 짜고 치는 삼각관계. 그런 식으로 비판할 때도 되게 많습니다. 사상경 너무 피곤해 진짜. 그럼 비판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도 다 해야 돼, 북한은. 북한 사회에서 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계속 그냥 주구장창이에요. 그냥 저희의 하루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어떤 친구들은 그게 이제 막 정리가 안 돼 있는 친구들 있어요. 그 노트가 이것도 검열한단 말이에요. 보고 뺏기는 애들 진짜 많아요. 한 달치를 다 써버리는 경우. 그럴 정도로 사상교육에 되게 집착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세뇌가 성공한 거죠. 거기에 있는 동안은 그걸 믿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저도 살았으니까 진짜 저도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일단 공부 자체도 싫은데 그 재미없는 사상교육을 하루 종일 듣는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싫어요. 한국은 대개 북한에서 가르쳐주기를 이제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미국 놈들이 항상 그 남조선 주민들을 감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한국은 되게 힘들고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사는 그렇게 미국의 식민지 나라로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와보니까 되게 너무 좋더라고요. 잘 먹고 잘 살고 솔직히 북한에서 라면이나 계란 같은 거는 먹으면 되게 부유한 집인데 한국은 못 사는 사람들이 라면 먹잖아요. 먹을 게 없을 때 그냥 귀찮을 때 라면 먹는데 우리는 진짜 특식이 라면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볼 때 진짜 와 이게 행복한 나라다라는 생각이 들죠.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무기 만든다, 뭐 핵미사일 개발한다 이럴 때 되게 좋았어요. 북한에 대해 세계 지도가 있는데 보면 되게 조그매요, 나라가. 이런 조그만 나라에서 핵무기도 만들고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세계에서 최강이다 이런 자부심을 안고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하나씩 만들 때마다 뭔가 세계 최강국이네 막 이런 생각으로 되게 뿌듯했어요, 북한에 있을 때는. 근데 막 생활 같은 거 어려웠잖아. 근데 그걸 생각 못 했던 거죠. 왜냐면 맨날 그 유엔 아프리카 막 이런 데 애기들을 보여주고 이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행복한 거구나 막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언제부터 한국이라는 접하게 돼요? 북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면 고등학생 때부터 한국 문화를 많이 접하는 것 같아요. 뭐 한국 노래라든지 아니면 드라마를 통해서. 휴대폰이 없는 친구들은 MP3, MP4 이런 것들이 되게 인기가 많거든요. 그런 걸 드라마도 보고 노래도 들으면서 이제 한국 문화를 많이 접하게 되죠. 맞아요. 저도 엄마가 중국에 계실 때 중학교 1학년 때였나? 그 학습기라고 MP3 같은 거 하나 보내주셨어요. 북한에서 이어폰을 레시바라고 하거든요. 레시바를 꽂고 노래를 듣고 그때 한국 노래도 많이 듣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공부하라고 보낸 학습기로 이제 노래를 많이 들었죠. 엄마가 많이 욕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말하니까. 문화를 모르면 좀 처지고 그런... 맞아요. 왜냐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더 그랬던 게 제가 예고를 다녔단 말이에요. 예고는 좀 잘 놀고 인싸 친구들만 다닐 수 있는 그런 학교예요. 안 그러면 이 학교에 적응할 수가 없고 같이 생활할 수가 없어요. 다 잘 살고 막 그런 친구들이라서. 근데 여기에서 막 남한 노래를 우리는 듣고 있는데 얘는 몰라요.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천번이고 다시 태어난 내려 야 그게 무슨 노래야 이렇게 말하면 뭐야 미친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탈북자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TV로는 많이 봤어요. 탈북하셨던 분들이 북한으로 돌아오셔가지고 기자회견 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남조선은 가난하고 우리를 이렇게 부려먹었다 공장에서 밥도 안 주고 월급도 똥띠만큼 줬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해. 진짜 저는 살기 힘든 나라인 줄 알았어. 돈 진짜 안 주는 나라인 줄 알았어. 왔는데 일하는 만큼 돈 주던데요? 대만이 주던데? 고깃집에서 불판 닦고 막 이래보니까 하루에 팁까지 하면 한 11만 원씩 벌었거든요. 제가 22살 때인가 1살 때인가 이때 팁도 많이 받고 너무 재밌었어요. 주말마다 알바를 했었거든요. 그럼 주말 이틀 일하면 한 20만 원 버는 거란 말이야. 5분만 일하면 100만 원인 거예요. 완전 꿀인 거죠. 그 20살 초반 때 100만 원은 정말 큰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돈 모아서 여행 다니고 막 그랬어요. 진짜 여권을 보면 도장이 정말 많이 찍혀있어요. 여행을 진짜 많이 가가지고. 네네. 메신저 같은 거, 메시지 같은 거. 네네네.
크크크는 안 썼던 것 같아요. 남친, 여친 이런 말은 써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쓰죠. 더 예쁜 말로 남자친구 그리고 여자친구. 베프는 딱 친구고, 딱 친구거든요. 단짝 친구를 이제 딱 친구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에서 휴대폰 검사를 해요. 휴대폰 한 번씩 다 회수해 가가지고 그 사로촌 위원회 위원장 선생님이 이제 검사를 해요. 거기 이제 한국 말투가 있는지 한국 노래가 있는지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안 보이게 폴더에다 다 숨겨놓고 이제 바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잠금하면 따위를 하면 안 되죠. 잠금하면 있는 친구들을 메모지에다 비밀번호 다 써서 이렇게 받쳐야 되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폰 검사를 해야 돼요. 되게 심하죠, 맞아요. 그래서 문자 내역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워넣기도 하고. 솔직히 이게 다 추억인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길거리에서도 검열해요. 어른들 거는 검열을 안 하는데 애들 거를 다 검사해요. 최근에 깨어나고 있는 북한 청년. 요즘 북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북한 사회예요. 옛날에 엄마 아빠 세대는 뭐 배급도 주고 나라에서 뭐 선물 같은 것도 많이 줬다면 저희 지금은 아무 배려도 없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당에 충실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내 돈으로 내가 먹고 살고 왜 우리가 저 당을 따라야 되지라는 그런 생각이 많기 때문에 개인이 경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은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중심을 잃어가는 사회죠. 그래서 진짜 개인이 하고 싶은 거라든지 취미생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요즘 북한 청년들인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 보면 저희 엄마 아빠 세대는 다 이제 장사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제관념 이런 것들을 어릴 때 보면서 자라잖아요. 국가에 뭘 해줘야 되는지 왜 해줘야 되는지 이유를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순순히 응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에 대한 충성심을 강요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반발심이라든지 반항심 같은 것들은 더 커져. 왜? 이거 왜 안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나라에서 염색하지 말라, 뭐 고데기 하지 말라. 아니 염색에 뭔 사상이 있고 고데기에 뭔 사상이 있어? 머리 펴면 되는 건데 이런 생각으로 그냥 몰래 계속 펴고 다녔었어요. 지금 북한 청년들이 원하는 당연히 북한 청년들이 원하는 건 자유죠. 밖에 나가서 마음껏 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원하는 영화라든지 이런 것도 마음대로. 지금은 노래 한 편도 자유롭게 못 듣잖아요. 솔직히 노래에 뭔 사상이 있어요? 이 노래를 듣는다고 해서 북한 청년들이 뭐 어쩌진 않잖아요. 노래라든지 영화 같은 건 좀 듣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북한 당에서도 어떻게 보면 위기를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북한 청년들이 당에 이렇게 맞서 나가니까 얘네 뭐야? MZ세대는 진짜 뭔가 핵과도 같은 존재네 라는 생각으로 되게 건드리지 않으려고 북한 정부도 좀 조심하고 있지만 부으려고 또 노력은 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 집권했을 때 많은 기대를 했었어요. 젊은 사람이고 이러니까 우리도 좀 많이 풀어놓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더 조이더라고. 그때부터 반발심이 더 커졌던 거죠. 연애를 왜 못하게 하는 거죠? 저는 그것도 이해 안 됐어요. 북한 했을 때 그래서 남자친구 있을 때도 마음대로 손잡고 다니거나 팔짱 끼고 다니거나 이랬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멀리서 바라보고 막 좋고 막 이런 사이로 지냈던 것 같아요. 그게 뭔가 사회주의 문화에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는. 네, 여러분 제가 오늘요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북한의 MZ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솔직히 진짜 북한 MZ세대는 까딱 건드리면 이제 폭발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까딱 하면 탈북해버리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그런 것 같아요. 빨리 북한 청년들도 한국 드라마라든지 한국 노래, 염색 이런 것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